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사실 그 헌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에도 크기가 있듯이 헌신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과 전 인격을 들여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려 온전히 헌신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기도하여야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원주민들에게 침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한쪽 팔을 물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 팔은 원수를 갚는 데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의 정신을 깨우쳐주고 온전히 헌신된 침례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례를 통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하나님께 어느 정도 드리는가의 차이를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기업가 폴 마이어 박사는 27살 때 백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57개의 회사에 원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체격이 너무 왜소했기 때문입니다. 학벌과 외모가 그의 결정적인 핸디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장을 구하는 중에 도시 변두리에 있는 흑인 마을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후에는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자그마치 4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판매한 그의 저작물과 기록물의 액수가 무려 2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부자로 살았지만 늘 말하기를 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수익의 50%를 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그의 사업 초기에 루트 르노라는 크리스천 사업가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루트 르노 씨는 말하기를 자신의 목표는 수입의 90%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십일조의 일반적인 개념을 뒤집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크게 감명을 받은 마이어는 그 가르침을 계기로 하여 부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역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70세에 공식적으로 은퇴한 후에도 81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한 수많은 사역들을 만들었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사역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아갔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와서 마이어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마이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창의력을 얻게 되며 날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자신이 점점 변화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이어 씨는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둘째, 내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아름답게 변화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이어 씨는 성공한 크리스천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일조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으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나의 것이라고 하는 구별을 가지고 삽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머지 아홉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값주고 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주, 재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도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